2024년 2월 8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 걷기와 접지는 당뇨병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을 것인가?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주말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있었던 2024년 주회장 연수시 몇분 주회장님 등 리더들의 증언 중 부산 금정지회 부지회장이신 송호준님이 당화혈색소가 무려 12에서 13까지 올라가 병원 입원을 권유받던 중 맨발 걷기를 알게 되어 매일 운영하시는 사과농장의 둘레길을 하루 1시간 정도 맨발로 걸었더니 1년 후 당화혈색소가 6.5로 떨어져 의사가 뭘 드셨느냐고 물었다는 놀라운 증언을 해 주셔서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342, 당화혈색소 12에서 13이 어느 날 6.5로 떨어져 의사가 뭐 드셨어요? 하고 물었고, 숙면 위안 알코올 의존증이 맨발 후 드렁드렁 송호준으로 올려놓았으니 많이들 청취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맨발 걷기가 당뇨병에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표제의 글을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4월 14일 카페에서 무공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불과 10일을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140을 상회하던 당 수치가 오늘 아침에 114로 기록한다. 어제 초고추장에 회를 먹었어도 당 수치가 내려간 것이다. 희망이 보이고 시작한다고 올려주셨고 지난해 7월 31일 인생 즐겁게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회원님께서도 카페에 당뇨 관리는 맨발 걷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시면서 지난해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20일 동안의 맨발 걷기로 공복 시 혈당이 172에서 107로 내려갔고 당화 혈색소 역시 7.0에서 6.0으로 개선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 2, 3개월의 추가 맨발 걷기로 관련 수치들이 더욱더 좋아지시고 특히 3개월의 평균치를 나타내 보이는 당화 혈색소가 6.0 밑으로 내려와 완전히 정상 범위로 들어섰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도 더 좋아지셨음을 것이라는 믿음이고요. 관련하여 얼마 전 태숙님이 세종에서 맨발로 걸으시다가 14년간 당뇨로 고생하시며 신발 신고 운동을 해도 당이 안 떨어지신다는 한 분을 만나 태숙님이 권유하셔서 바로 신발을 벗고 앞으로 맨발로 걸으시겠다고 하셨다지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실님께서도 친구분이 당뇨약을 먹고 있어 세실님의 권유로 파상풍 조사도 맞았는데 의사가 맨발로 산에 가면 큰일 난다고 심하게 나무라니까 그 친구분이 엄두를 못 내고 있다 하셨군요. 그리고 전에 언젠가 정태옥님이 친구 한 분이 당뇨가 심한데 맨발 걷기를 권했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못 걷겠다 하셨다고 어쩌면 좋겠느냐의 문의를 해 오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에 전에 미국의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접지가 당뇨병에 관한 게임 체인지가 될수 있을 것인가라는 글을 인용하면서 쓴 아침 편지들을 당뇨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답으로 몇 회에 걸쳐 나누어 앵콜로 보내드립니다. 지난 2018년 8월 3일자에 맨발 걷기는 당뇨 병까지도 치유하는 기적을 이룬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명예님이 숲길에서 만난 분에게 맨발로 걸을 것을 권하였더니 당뇨가 있기에 맨발을 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말씀에 직접 안면도 여름 캠프에서의 조병목님의 증언 내용을 언급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내용인즉 10년 전 혈당치 350에서 370 상태에서 남한산성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치로 돌아오고 수술 날짜까지 잡혔던 갑상선 암도 치유되었다는 놀라운 증언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또 다시 그런 치유 사례를 정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의학계의 통설을 뒤집는 이 반전의 기적을 라고 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당뇨병에 치유되셨다는 증언을 듣기가 참 힘들었지만, 송명숙님이 2021년 8월 건강검진 후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빨리 병원 가보라 연락이 와 병원을 찾았더니 당화혈색소 8, 공복혈당 460이 나와 즉시 입원할 것을 종령받았으나 약물 복용과 맨발 걷기로 치병에 나섰고 1년여 만에 약물을 1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16개월째의 약물을 완전히 끊고 맨발에 집중 하루 2회 15,000에서 20,000보를 걸은 결과 2023년 3월 현재 당화혈색소 5.8에 공복혈당은 83에서 97 사이로 100 미만에서 안정되며 당뇨가 스스로 제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동 송명숙님의 증언 유튜브 영상을 아래에 올리니 참고들 하시지요. 관련하여 혹시 당뇨와 접지에 대한 해외 사례들이 보고된 것이 있는지를 찾는 과정에 2010년 최초로 접지 이론을 발표한 포스트된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뉴 호프퍼 다이어베터스 당뇨병에 관한 새로운 희망에 대한 글을 번역하며 똑하고 있는데 마침 그저께 전병현님 내외 분께서 수서타워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네 이웃분들 중 당뇨라 맨발 걷기를 꺼리던 분을 설득하여 마침내 맨발 걷기를 시작하게 하셨고 한 달여 만에 혈당 지수도 정상을 찾게 되었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맨발 걷기의 효과는 기적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앞으로 3, 4차례에 걸쳐 위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의 글을 나누어 올려 여러분들께도 당뇨병과 접지의 연관관계에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